미스 MRC 루키미 C의 왁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옷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라 수우파 찐팬이면 이 옷을 입으면 과연 어떤 미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말의 즉슨 바로 드디어 베트남에서 수우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혼자 이렇게 나불나불 이렇게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K-POP 데스매치 미션이 코리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에서 제발 왜 이 사람은 안 나오냐, 제발 이 언니 좀 불러달라 계속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네킹에서 미모지죠, 실력, 그리고 인기, 그리고 아름다움, 아주 멋있고 우아하게 춤을 추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레드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에 나와 출연한 게 지금 너무 어색해요. 신박하죠 여러분. 신박하고 어색하고 이 어때요 저희. 아니 제가 눈치가 없어요 언니. 제가 아니 제가 이거를 근데 제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머. 제가 어머머.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뷰할 건 무엇이죠? 바로 K-POP 데스매치 미션을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베트남 편. 어떡해 너무 떨려요. 진짜 떨려. 근데 원래 이때가 제일 떨립니다. 그치. 일단 한번 개그미션 겪었을 거예요. 선배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그미션 한번 겪고 한번 이렇게 후드려 맞고 이제 두 번째로 K-POP 미션. 그렇지. 아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뛰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팀은 Oops라는 팀입니다. 오, 이 소리 진짜 싫어. 나도 둥 이 소리가 진짜 마음에 윽 이렇게 들어와. 오, 느낌 좋아. 오. Yes, Blackpink. 오, 느낌 좋아. 얼마나 떨릴까? Hey. Yes.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요? 오 예 오 예 오 예 확실히 잘하신다. 오 와 근데 의상도 이쁘다. 근데 의상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그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의상이 조금 안 될 때잖아요. 맞아. 예스. 아, 근데 카메라 앵글 되게 다양하게 잘 써주시네. 응. 좋네. 우와 이제 조금씩 예열을 하다가 이제 시작이 갈 것 같아. 응. Let's go. 오 예. 예스. 예스. 여기가 옵스가 짠 안무고. 예스. 약간 케이팝스럽게 짰다 해야 되나? 난 뭔가 좀 케이팝스러워. 오, 약간 저런 안무도. 아이고, 저거 약간 진짜 힘들겠다. 꽤나 많이 찍었어. 오, 예. 오, 노래가 세졌다. 아, 성공 너무 좋다. 여기 살짝 대형. 아, 살짝 대형 안 맞죠? 근데 이건 대형 잘 못 봐요. 귀여워. 멋있어. 잘한다. 진짜 귀엽다.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맞아. 카페를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힘들다고요. 야, 나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그 내 눈에 그랬나? 왜 이렇게 귀엽지?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 나이가 어릴 것 같아. 맞아. 어려서 그런 건가? 아, 근데 의상 진짜 예쁘게 잘 입었다. 진짜 예뻐. 거의 하루 만에 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맞아. 이게 또, 오, 와, 이거 좋다. 구성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 아 카메라 각도 너무 좋다. 오 저렇게 들어 밑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언니. 잘하네. 야 이런. 어 여기 카드피 구간이죠. 아, 이거는 사실 두 개 이렇게 비교해놓고 가야 되는데. 맞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제 게릴라 콤보. 그치 그거지. 역시 이제 이 힘든 구간이 들어가야 돼.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영한 느낌이었고 바닥이 확실히 선도 없고 번호표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 맞추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대형이 되게 잘 맞아서 좋았다. 맞아. 왜? 어 근데 아까 그 왼쪽 안 맞다고 하셨는데? 큰 군데만 안 맞더라고요? 아 근데 멋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어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SS 워리어스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와 이게 완전 야 근데 인트로 자체가 너무 다른데? 아까 거기는 약간 점점 퍼지고 퍼졌다면 여기는 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쪼개네. 근데 눈에서 좀 주는 인트로는 여기가 좀 센 것 같아. 근데 여기도 계열 되게 크게 쓰신다. 여기는 살짝
뭔가 안 맞아 보이는 게 살짝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이 살짝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음흠. 일단 초반에 그 압도되는 게 너무 쎘어. 인트로가 쎄구나. 이 친구는 확실히. 아 저거 세라! 세라 포지션! 어 세라야! 세라 포지션이다. 오오오오오오 이건 좀 괜찮네. 역시 시간차로 좀 어, 줘야 돼 이거를. 가자! 하피 구간! 오 했어 했어! 아 이게 진짜 와. 여기 완전 이게 주민을 들어갔네 하피 구간에. 그니까? 안 돼. 오오 어. 무난하게 잘 카피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느낌이 진짜 아예 다르다. 오. 오예, 오예, 오예. 아, 이건 느낌이 다르다. 오. 오. 근데 약간 합이 안 맞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약간 우리 처음 안 했긴 보는 느낌이죠? 아니야, 이게. 아니, 이게. 사정이 있겠지.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 그 말하냐면은 개개인의 개성이 세서 그럴 맞아요.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이게, 어. 맞추는데 진짜 오래 걸렸죠. 맞추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가 디테일한 커리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분들이 꽤나 혼자서 좋았던 그 기간이 길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필이 너무 세서 이게 합이 맞추는데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 근데 봤을 때 화려하면 되게 세요. 응, 화려해요, 어. 이 팀이. 확실히 화려해. 아, 좀 힘, 어, 좀 합, 어, 틀리셔, 어, 틀리신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아, 눈치보고 한번 쉬었다 들어갔는데, 이런 거. 아, 건, 여기, 어, 마음이 아프다. 오! 센터 못 부렸는데? 아, 그죠? 근데 잘 피해왔어요. 이게 방송에서 분명히 누가 트집을 잡을 거야. 그쵸? 아니, 뭔지 어, 약간 알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결과가 나야 되잖아. 그니까요. 근데 이게 잘하고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 한 명이 더 상대적으로 잘해야만 하는 게임이잖아. 그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꼽스 팀은 약간은 합은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동작이 단순하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SS 워리어 팀은 약간 되게 다이나믹한데 다이나믹하니까 우리처럼 동작이 너무 많아서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서 맞아요.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아. 이게 좀 아쉽네. 이게 어쩔 수 없어. 그 팀들의 초이스인 것 같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해야 되나? 과연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맞아, 모르겠어. 이거 취향 차이에요. 취향 차이에요, 네, 여러분. 취향 차이에요. 진짜. 일단 두 분 다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 조회수 높다. 우와! 노란색이 제일 높아. 노란색이 제일 높아. 메가크루 같다.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만, 스탑. 마네킹 메가크루 같다. 완전 스타트가 약간. 난 솔직히 서 있는 자세부터 약간 그. 합격. 성원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완전. 그리고 장갑부터. 맞아요. 뭔가 왁킹도 할 것 같아, 느낌이. 뭐야? 예스! 마이크를 살린 거예요? 우와! 테크닉 합격! 이야. 오, 예스, 오, 예스. 오, 잘 맞다. 근데 약간 저희 처음 보는 기분이다. 약간 고로까리야. 테크닉이 진짜 좋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위에서 테크닉 들어갔다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밟아요. 계단으로 표현하는데 끊기지 않고 들어가려는데 밑에서 한 번 더 테크닉 주잖아. 한 번 더 주잖아. 이렇게. 어머. 이제 카피 구간 나오겠네. 아 그래도 많이 봐줬다.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지금 소파이어 팀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 우. 아 용무. 다음 팀은 살짝 유연하나 보다. 어. 와 근데 약간 흠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잘 맞긴 해 지금까지는. 와. 예. 예스. 어 예. 어 예. 와. 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약간 나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팔을 잘 써. 언니 언니 취향이다. 장갑도 보이고 보면은 앉았을 때도 단순하게 올리고 내리는 거에 그냥 시간차만 줘도 화려해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크게 힘을 안 들여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게 계속 앵글 조절 들어가고 트래킹 들어가고. 약간 보기 편해. 그치? 오예스. 야 지금 팔 쓸 줄 알았어. 그렇지. 언니 각수고. 합격이에요? 합격이야. 괜찮아. 합격. 어 근데 언니 꽃 만드는 거 봤어요 방금? 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이제 1절을 보면서 갑자기 꽃을 만들어요. 오케이. 이 꽃을 펼쳤다가 여기서? 네, 핑크 만들어요. 잘한다. 아, 이게 잘한다. 근데 여기는 카페 구간 되게 쉽게 줬다. 확 카페 구간 끝난 거예요, 언니. 오! 왜 이렇게 쉽게 줬지? 약간 에이, 여기 평화 중인가 봐. 아, 평화 중인가 보다. 응. 착하다. 와, 근데 잘한다. 진짜 잘한다. Oh yes, oh yes, oh yes. 사실 아까 여기 약간 시간차 살짝 안 맞았는데 별로 티 안 나요. 어. 조회수가 왜 높은지 알았어요. 이게 한 번 더 보고 싶네. 응. 나는 개인적으로 FAD팀의 장점이 깔끔해요. 깔끔해. 깔끔한데 잘해요. 깔끔한데 잘한데 합이 맞는데 거기서 더 크니컬한 게 있어. 약간 배에서 자르고 봤을 때 팔도 잘 쓰는데 골반도 되게 잘 쓰는 것 같고 되게 유연해요. 응, 되게 유연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다 좋아.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안 튀어. 약간 보통 카피 구간이라면 뭔가 베베랑 그때 치바킬 때처럼 진짜 테크닉 가능하면 테크닉 때 테크닉대로 막 이렇게 붙잖아요. 진짜 빡세게 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놀랬던 게 카피 구간이 너무 쉽게 줘서 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쉽게 간대는. 아니면 둘이 친한가 알고 보면? 친한가? 친한 사이. 아니면은 그런가? 이 터팅이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면은 상대방 팀을 봤는데 소파이어 팀이 각을 원래 많이 한 팀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핸들을 어떻게든 더 각지게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그때 저희가 마킹했던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보면 되겠다. 방송을 봐야 돼. 방송 봐야 돼. 방송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상대편이죠? 상대편 소파이어 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인원이 많다. 우와. 아, 쉽지 않다 여기. 우와. 이 대신 쉽지 않다. 오. 아 근데 나 솔직히 방금 스타트로도 좀 많이 놀리긴 했어. 인원이 많아서 앞에 구르는 사람 앞에서 다리 넘는 사람 그 밑에서 하는 사람 이게 다 나눠 있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 여기도 유연하네. 그러니까 여기 구성을 진짜 많이 썼다. 인원이 일단 많아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치파가 되네. 근데 6명이네? 오! 6명인데 더 많아 보인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데? 6명 구성 힘든데. 여기도 시간차 잘 들어가고. 오. 와 근데 아니, 이 팀도 테크닉 진짜 많다. 카피 구간도 아닌데 이렇게 다 넣네요 벌써. 여기 세다. 진짜 세다. 이러면 뒤에 체력이 진짜 힘들 텐데. 여기도 팔. 우와 잠시만. 한번 차고. 어, 야 또 썼어. 우와. 아 이게 약간 팀별로 테크닉 파. 맞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와 이거 테크닉 잘한다. 예. 아이고. 어? 안 맞는데 한번 볼까? 네. 여기까지 괜찮았다가 아 끝에서 안 맞았네. 여기 못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계속 안 맞네. 이 친구가 계속 안 맞네. 아, 어? 이게 약간 소파이어 팀이 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워. 오 여기 카메라 되게 특이하게 썼다 여기도. 이 확실히 앞에 테크닉을 맞춰서 그런가 체력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느낌? 예. 아쉬워 아쉬워 이런 데 좋은데. 가자. 대용이. 아. 다시 볼게요. 일단 안 맞았어. 이런 데. 카피 잘했어. 근데 카피 잘했어. 각도 괜찮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으면 어땠어. 그렇지. 약간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도 알잖아요. 우리도 그때 잼리 퍼블릭이랑 같이 데스매치 했었을 때도 저희 둘이에요 언니. 그러니까 치빠가 저희 둘이에요. 어.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거 봤어요 댓글에서.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몰라야 돼.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왜? 어 아까 뒤에 가려진 분이 너무 잘 너무 보였다. 너무 이렇게 계셨다. 어 너무 얼굴이 너무 잘 보였다. 이게 너무 아쉽다. 왼쪽에 빨간 머리 하신 분께서 잘 안 맞기도 하고 지금 대열도 조금 안 맞는 느낌?
마음이 아프다. 오! 어, 많은 피인데? 근데 나는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열, 구성, 그리고 많은 테크닉과. 분명히 6명인데 6명보다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필 너무 큰 장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실수하면 단점이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조금 아쉽다. 근데 너무 잘했다. 아쉽다. 우와! 우와, 힘 세다. 우와! 우와, 나 방금 전 놀랬어. 허리 바로 꺾었는데 멈출 거 나도 놀랬어. 어떻게 한 거지? 여기 힘 진짜 센데, 여기? 어? 오. 자,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미스 안 났어요. 소품작용을 진짜 잘한다. 약간 레이디 바운스 의상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비슷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그런 까라다. 네. 오, 잘한다. 오예 꼬리가 왜 이렇게 이쁘지? 와, 아 근데 저, 와 잠시만, 왜 언니? 언니 취향이죠. 내 취향인데 앞에서 허리 한번 꺾었는데 여기서 허리 한번 더 꺾었는데 옆으로 또 꺾어? 허리 또 꺾어. 우와, 저거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거 허리 진짜 유연해야 돼. 어머, 얼굴도 그렇게. 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구성. 잘한다. 그치. 잘하네. 여기 잘한다. 그치. 그리고 약간 이거 우와 할 때 기존의 르세라핌에 있는 안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수건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아이디어가 좋았다. 우와, 예스. 수건을 잘 날렸고. 오, 카페 공간이구나. 여기 카멜 걸스가 딱 보이나요? 예스. 오. 여기는 힘이 안 빠진다. 그리고 여기가 탄력이 진짜 좋다. 어때? 각도가 살짝 안 맞았습니다. 각도 안 맞아. 예리하십니다. 레드릭 안무가님이 매우 예리하십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가 띵을 좀 잘 봅니다. 아, 띵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제가 다시 네. 볼게요. 팔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오, 예. 와, 근데 여기 에너지 진짜 좋다. 진짜 세다. 오, 여기 잘하네. 우와! 오, 여기 합격! 여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좀 한 번 더 엮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연결 좋아요. 막 이렇게 연결 들어가 빼 빠져 이런 거. 어머 오, 이게 카카오 방금 뭐예요? 언니 봤어요? 한번 아쉬운 거 드디어 찾았다. 뭐야? 여기 보면은 선명히 테크닉이 안 돼요. 약간 살짝 타이밍이 늦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는 거 진짜 대단한 거. 우와. 근데 샐러드 분들께서 샐러드 팀이 진짜 확실히 빡세게 주긴 했다. 저걸 넣었다는 건 그니까. 근데 여기 표정 진짜 좋다. 완벽하다. 오, 일단은 나는 박수가 나오긴 한다. 너무 잘해요. 이 팀도 약간 핑크색이라 그런가? 약간 잼의 기운이 살짝 있어. 잘해요. 잘해. 끼도 너무 좋고 네. 에너지도 너무 좋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잘한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이 되게 좋은데 댄싱도 좋아요. 댄싱도 좋고 테크닉도 있고 테크닉도 좋은데 이 힘이 여기서 내려가지가 않아. 힘 빠진 게 안 보여. 안 보이고 올라가는데 표정까지 좋다? 야, 이 팀을 앞으로 좀 지켜봐도 좋지 않나. 그럼 마지막 팀 한번 볼까? 오, 약간 느낌이 베베인데. 오, 그쵸? 약간 베베 느낌 있다. 머리 새싹 있다. 뭐야? 새싹. 우와. 야,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조그만 화면에서. 옷을 잘 입었다. 오. 여기 되게 단순하게 갔다. 약간 힙합 느낌의 팀이다. 약간 이 총총을 처음부터 쭉 가져갔네. 근데 나는 앞이 너무 화려했죠? 그 말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전 팀이 앞이 너무 화려하니까 약간 보는 내가 좀 더 바라고 있을 게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니까. 다 댄싱이 좋아요. 댄싱이 좋고 약간
새싹이 컨셉일 수도 있겠다. 어? 한번 다시 볼까? 왜냐면 이게 양쪽 새싹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첫 번째 이게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새싹 같죠. 근데 가운데 나도 와키를 좀 할 줄 아시나 봐. 예. 어 약간 확실히 전체적으로 어. 댄싱이 다 좋아요. 렛츠고! 약간 합이 안 맞는데 초반에? 예. 어 맞다. 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카피 구간이라서 100% 원하는 건 아닌데 앞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지렁이 테크닉 한번 하고 킥 찰 때도 둘이 안 맞아. 일단 좀 너무 가보자. 앞에가 너무 화려했나 너무 봐. 앞에 너무 셌나 봐.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었다면 그렇지. 이래서 대진표도 중요하구나. 건우공이 중요합니다. 네. 잘 살았다, 시간차. 아, 맛있다. 약간 안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팀은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가 잘 안 튀어. 근데 여기는 계속 누구 특정 한 명이 계속 튀어. 맞아요. 한 명이 너무 잘해서 근데 가운데로 어, 가운데에만 눈이 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너무 밸런스적으로 좀 아쉽다.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계속 볼게요. 이제 초반이잖아요. 어, 그래. 이때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맞아, 맞아. 잘했다! 잘했다. 아, 귀여워. 오, 오 여기 구성 너무 좋아요. 와, 구성, 여기 구성 잘 살렸네. 에이. 오. 오, 둘이 안 맞아요. 그쵸? 어. 안 맞죠. 여기서 구간을 준 건데 안 맞았을 것 같아. 자신 있는 걸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 아쉽다. 조금 아쉽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나 표정으로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건 눈에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샐러드 팀도 약간 난 네임드 따라가는 것 같아. 이름이 좀 귀여워, 내 기준에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춤에서도 뒤로 후반에 갈 때 귀여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귀엽다가 좀 더 약간 매니시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잘 살렸는데 이게 확실히 내가 봤을 때 이 팀은 좀 더 힙합에 좀 더 가까운 팀이야. 어, 스타일 자체는. 어. 그래서 그런 힙합적인 리듬이나 이거를 쓰기는 하지만 저번에도 뿔뿔러 언니들이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힙합은 직선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도 조금 느낌 자체가 좀 안 맞으면 정말 틀려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후반에 갈수록 그게 좀 잘 보였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은 하은이의 픽은? FEG 팀이랑 오케이. 하노이 X걸스. 오, 막상막합니다. 저희가 촬영 기준에서는 지금 1만회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언니의 선택은? 저요? 마네킹은 하나다. 같은 생각이다. 너무 잘했어. 자, 이렇게 베트남 K-POP 데스매치 미션 리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런 조회수 하나하나에 되게 간절함이 있고 댓글 하나하나에 다들 다 검색해서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분들은 진짜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만 진짜 더 열심히 하고 견디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도 피할 수 없으면 더 즐기고 저희들도 계속 영상 올라오면 많이 보고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고 계속 좋은 말 계속 해드릴 테오니 계속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완전 할 수 있어요.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이건 방송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즐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미션들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리뷰도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이게 재밌었으면 댓글 남기고 저 댓글 앞으로 왁스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레드릭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네킹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슈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빠이 뿅!